그래서 효과 보실 만한 업장 선정해서 블로그 리뷰 120개랑 플레이스 상위 노출 진행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자료 한 번, 네네. 혹시 미술에 관심 있으세요? 미술이요? 네네. 저는 미술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아, 좀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미술을요? 네네. 근데 학원은 알아보고 있기는 해요. 네. 3개월에 15만 원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이거든요. 아, 네, 좀 저렴하게 하니까 네네.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조금 알아보고는 있어서. 네네, 알아보시면, 배우시면 좋죠. 어차피 나중에 그러면은 알아보신 김에. 논현동에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역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상담 받으러 한번 네. 찾아뵐게요. 네. 네, 일단 그러면 혹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하실 생각 없으신 거예요? 저기, 우리가 그 미술 지도가, 유아도 있고, 누드 크로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누드 코르키는 안 합니다. 누드 크로키는 안 하시고, 유아는 배워보실 생각 있으세요? 유아는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누드 코르키는 확실하게 싫어하는 분야인 걸 알아서. 아, 누드크로키를 싫어하신다고요? 네, 아, 그거는 왜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지. 저 기독교예요. 아, 기독교는 누드크로키 하면 안 되나요? 누드크로키가 예술인데 기독교는 예술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남을 보는 거는 제가 싫어합니다. 타인을 보고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타인을 봤을 때 그거는 예술 타인을 보는 게 그게 비슷하지 않나요?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술이고 그림이잖아요, 그게. 네네. 그런데 그게 뭐 기독교라서 그런 게 싫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종교를 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이건 종교는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종교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